세대가 점점 진화되면 좋아져야 될 텐데 4세대 실손보험은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성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새롭게 도입된 출범한 4세대 실손보험이 지난달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 뭐 판매하는 보험사들도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고요. 네. 또 그 가입자들, 소비자들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손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좀 드리자면 현재 실손보험은 총 4가지 상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출시 시기별로 좀 상품의 구조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최초 이제 1, 2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혹은 갱신 주기가 길다 이런 좀 장점과 특징이 있었고요. 3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좀 낮추는 대신에 자기 부담금이 늘었고 갱신 주기가 짧은 그런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4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런 장단점들, 단순한 구조를 좀 보완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좀 올리는, 할증하는, 그리고 보험금을 많이 안 타가면 할인해주는 그런 차등제를 적용한 상품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좀 불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높은 보험료가 부담인 가입자들에게는 4세대 보험이 좀 매력적이고 그래서 네. 좀 많이 가입을 하거나 혹은 전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7월 실손보험 신규 판매량을 보니까 52,10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한 수치인데요. 할인 기대감보다는 할증 우려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갈아탄 가입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1세대에서 한 5,600여 건, 2세대에서 4,500여 건, 3세대에서는 270여 건 정도가 전환이 됐는데 뭐 기존의 전환율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줄었습니다. 네. 사실상 기존 보험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이런 전환 가입자까지 합하더라도 7월에 실손보험 판매는 62,600여 건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전년 동월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보험사들 입장에서 이게 새로 나오면 많이 팔아야 될 텐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매할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요. 일단 4세대 실손을 팔고 있는 업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3세대 실손 판매 수는 한 30개 업체였는데 네. 4세대 실손을 팔고 있는 이 보험업체는 지금 15개 정도니까 절반으로 네.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실손 얘기 나오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손해율이죠. 네, 손해율. 그러니까 받은 금액 대비해서 얼마나 손해가 났나 이런 비율을 따져보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 100 이상이 되면 손해가 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표로 살펴보시면 2018년부터 꾸준히 이 손해율이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2019년 대비해서 일단 위험 손해율이 좀 줄기는 했는데요. 계속 130% 지난해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발생 손해액도 11조 원대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130% 정도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새 실손 도입을 하면서 도수치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그 비급여 진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이런 보장을 좀 낮추기는 했는데 여전히 실손보험 자체 보장 범위가 강범위하다 이런 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상품을 아무리 개편해도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좀 보고 있고 신규 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뭐 좀 전에 표 얘기하셨는데 표는 안 나 못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잠시 그냥 숫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네.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한 130%였는데 그러니까 2019년에요. 근데 2020년에는 네, 지금 나오네요. 네, 네. 130% 이렇게 기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저 정도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발생 손해액으로 보셔도 11조 원대 높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뭐 표가 안 나갔다 하더라도 네. 오늘 이후에 이혜라 기자 기사 검색하면 이거 표 나갔을 네, 거고 맞습니다. 또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 모르셔도 되는 뭐 보험사의 손해율은 뭐 내가 알 필요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보험사들 그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좀 높이면서 여기에 참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단순 감기 또한 가입 거절 사유로 네 이거 금융당국이 제동 걸었군요. 네. 지금 제 주위 지인들도 그렇고 실손 가입이 안 돼서 네. 지금 가입 공백으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단순 감기 말씀하셨던거나 장염 같은 걸 걸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으로 청구를 한 이력이 있다거나 또 상해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탄 이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지금 가입 거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사에 요청을 한 건데 청약서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인수지침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저희 가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좀 장벽이 낮아진다. 좀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아,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보험사들은 다음 달 안으로 이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 가입을 할 때 가입자 입장에서 고지를 해야 했었습니다. 5년 이내에 중증 질환을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3개월 내에 병원에 다녀간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고지사항과 함께 또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좀 가입 거절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질환이 확인이 되더라도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이고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좀 여지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추상적으로 예우기가 나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세부안이 좀 철저히 마련이 돼야 실질적으로 가입자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실손보험 없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가입 안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식으로 또 충당을 해야 되겠죠. 자 보험사들 지금 최근에 실적 그리고 또 주가 전망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또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같은 주요 손해보험사들 다음 주에 줄줄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호실적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손해보험주 대장주인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3년 만에 순이익 1조 원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화재의 장점은 다른 손보사 대비해서 일단 위험 손해율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요. 또 PBR 관점에서 코로나 이전의 역사적 최저치에 근접해 있다는 점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27만 4천 원에 지금 형성돼 있는데 현재 시세와 대비하면 상승 여력이 한 25% 정도 된다라고 추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4년 만에 순이익 6천억 원 돌파가 예상되는데요. 역시 위험 손해율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이 DB손해보험을 보험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익 창출을 좌우할 지표는 양호한데 PBR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좀 과도한 저평가라는 판단을 한화투자증권에서 내리고 있고요. 역시 평균 목표 주가가 6만 8천 원이니까 현재 시세 대비 상승 여력이 한 15%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도 뭐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9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상황에서 현재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매입을 했고 절반 정도가 남아있어서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다만 평균 목표 주가가 2만 4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현재 주가보다 평균 목표 주가가 낮다는 점, 이런 점들 참고하시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이익률이 2019년에 저점을 찍고 계속 개선 중인 상황에서 PBR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19년 수준이라는 점에서 저평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3만 3천 원인데 상승 여력을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하면 한 25%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